예쁜몸TV입니다. 오늘은요,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평면수세미의 이름은 꽃장식 평면수세미고요. 큰 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꽃 위에 장식으로 또 작은 꽃들을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꽃장식 평면수세미라고 붙여봤는데요. 이 평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배가 좀 볼록한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자리에 꽃잎사귀들은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단단한 모습으로 꽃에 잎사귀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식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꽃 평면수세미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들어가는 색상은 총 세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꽃에서 두 가지의 색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계열의 실을 가지고 오셔서 잎사귀 부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샘플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꽃 가운데 부분을 두 가지 색상을 넣었어요. 가장자리 한다는 진한 색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떠주실 경우에는 총 네 가지 색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한 색상을 포인트로 해서 작은 장식꽃도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들어보시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색상을 배열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샘플은 전부 다 모사용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봤고요. 이 꽃장식 평면수세미의 크기는 가장 긴 쪽의 지름이 13cm가 나오게 됩니다. 크기도 넉넉하고요. 두께감도 있고 모양도 아주 예쁘게 나오는 그런 평면수세미를 오늘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장식 평면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먼저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시작하실 때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편하신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듭을 먼저 하나 지어 놓고요. 자, 여기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만져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에서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전부 12코가 필요합니다. 실을 감고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까지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3개, 4개, 5, 6, 7, 8, 9, 10,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고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둥코 바로 뒤쪽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고랑으로 빼뜨기를 하시면 요 끝에 부분이 조금 미운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사슬 세 번째 자리에서 빼뜨기 하시고 다시 앞쪽 고랑으로 자리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한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코가 나오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편물 돌리셔서 옆에 있는 고랑으로 가시면서 다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랑의 하나에는 두 코씩의 한길긴뜨기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단의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24개의 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떴으면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옆에 고랑 가시면서 또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씩 각 고랑마다 떠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고랑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마지막 고랑에서도 이렇게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마무리하실 때는 또 고랑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기둥코 바로 뒤에 있는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단에서는 이 V자처럼 생긴 고랑 안쪽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두 코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기둥코까지 총 세 코에 한길긴뜨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편물을 돌리셔서요. 옆에 있는 고랑을 하나를 빼주세요. 그리고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자리 안쪽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에 다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엔 세 개. 자, 세 개짜리 세트는 총 12번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단의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36개의 코가 나오게 됩니다. 세 코를 뜨고 나셨으면 실을 감고 편물을 돌리셔서요. 옆에 고랑을 하나를 빼주시고 V자처럼 생긴 안쪽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주세요. 두 개 그대로 또 넣어서 셋. 자, 세 코짜리 세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편물 돌리신 다음에 옆에 코를 하나 빼시고 V자처럼 생긴 자리 안쪽에 다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 36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세 개짜리 세트 총 12번 나오게 해서 끝에 자리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세 개짜리 세트 총 12번 나왔고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하실 때는 또 고랑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기둥코 바로 뒤쪽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네 번째 단도 고랑에 코드는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 단은 세 코가 있던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4코로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코짜리 세트의 첫 번째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우선 2개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2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랑 가시면서 다시 2코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이제 3코가 있던 자리 위에는 한길긴뜨기 4개로 코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편물 옆으로 돌리시고 이 3개가 있던 자리를 바로 찾으시면 돼요. 이 옆에 있는 고랑 빼시고 3개가 있던 자리 중에 첫 번째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는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2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3코 위에는 또 4개로 코가 늘어나게 됐고요. 이 4개짜리 세트 총 12번 나옵니다. 한길긴뜨기에 계속 총 48개의 코가 나오게 되고요. 4코짜리 세트 총 12번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네 번째 단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도 고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코 바로 뒤쪽에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코늘림이 없는 단입니다. 지금 이 빼뜨기 했던 자리는 지금 이게 빼뜨기 하셨던 자리는 V자 안쪽에서 빼뜨기가 된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은 V자 안의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만 떠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 자리에서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V자 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만 만들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편물 돌리시면 옆에 고랑이 있는데 이 고랑을 빼주시고 V자처럼 생긴 자리 안쪽에
다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두 코가 있던 자리 위에는 두 코가 올라갈 거고요. 코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실을 감고 편물을 돌리셔서 옆에 고랑을 하나를 빼시고요. V자 안쪽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48개가 나올 거고요. 이 V자 모양으로 두 코씩 들어가 있는 세트가 총 24번 나오게 됩니다. 실을 감아서 편물 살짝 옆으로 돌리시고 옆에 있는 고랑을 하나를 빼신 후에 V자처럼 생긴 자리 안쪽에 바늘을 끼우셔서 이 자리에도 다시 한길긴뜨기는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시고 V자 안쪽에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V자 모양으로 한길긴뜨기 코수를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다섯 번째 단에서 코수가 늘어나지 않아서요. 지금 떠났던 면이 안으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 바로 뒤에 있는 고랑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하시고 여기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꽃장식 평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들어가는 원형은요, 두 장을 떠서 만들 거고요. 지금 떠났던 애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다섯 번째 단이 없는 네 번째 단까지만 떠 있는 그런 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다시 12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 떠났던 면을 잠깐 내려놓고 잘라놨던 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다시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매듭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사슬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에 코드를 넣을 거고요. 첫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 총 12코를 먼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 골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두 개 나왔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리고 12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면 첫 번째 단에 들어가는 코들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실 땐 또 고랑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기둥코 바로 뒤쪽 고랑에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지금 앞에 떠났던 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뜨는 거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에 코수 24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각 고랑에 두 코씩의 한길긴뜨기를 떠서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V자 모양이 총 12번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 뒤쪽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세 번째 단도 V자 안쪽에 한길긴뜨기 3코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3코짜리 세트 총 12번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V자 안쪽부터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자리에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더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코에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편물 돌리셔서 옆에 고랑을 하나를 빼시고 V자처럼 생긴 안쪽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 한길긴뜨기 3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코짜리 세트가 나오면은요, 그 다음은 옆으로 가셔서 옆에 코를 하나를 빼시고 V자 안쪽에 3개의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자, 세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36개의 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3코짜리 세트 총 12번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세 코짜리 세트 총 12번 나왔고요.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 뒤쪽에 고랑이의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단 떠주시는데요. 네 번째 단에서는요. 세 코가 있던 자리 위에 한길긴뜨기 4개로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7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이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두 코에 한길긴뜨기 나오면은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고랑 가셔서 다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세코 위에 한길긴뜨기 4개 나왔고요. V자 모양이 두 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을 감고 편물 돌리셔서 세 코가 있던 자리에 첫 번째 고랑부터 각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 두 번째 고랑 가시면서 다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코짜리 세트 총 12번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길긴뜨기의 개수 48개를 만들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습니다. 이네 코짜리 세트 총 12번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 뒤쪽 고랑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 이 실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 가운데 들어가는 색상의 실은 전부 다 썼고요. 지금 잘라놨던 이 꼬랑지 실 있잖아요. 얘는 장식꽃에서 한번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얘네들을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붙여주는 작업하실 때는 제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 초록색 계열의 실을 가지고 와서 이두 장을 붙였습니다. 이 색상은 같은 색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다른 색으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잎사귀 색깔하고 같은 색상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두색 계열의 실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얘네들 둘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꼬랑지 실들이 있어요. 이 꼬랑지 실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너무 짧게 안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두면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길이를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랑지들을 적당하게 잘라놨고요. 이제는 이 꼬리가 보이는 안쪽하고 안쪽이죠. 그러니까 뒷면하고 뒷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세요. 자, 마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쪽을 잡아주셔도 되고, 큰 쪽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편한 쪽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연두색 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V자 모양으로 코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뒤에 면에서도요, V자처럼 되어 있는 사이 고랑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V자 사이에 두 장을 붙여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연두색 실을 그대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바로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은 3개가 나오면 됩니다. 자, 묶으면서 사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사슬을 더 떴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 3개짜리로 아주 짧은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이게 됩니다. 묶어 주실 때는 옆에 있는 V자처럼 생긴 자리 가운데 고랑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면에서도 이 묶었던 옆에 또 V자 모양으로 두 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랑 쪽으로 같이 끼워주세요. 자, 두 장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뒤에서 실을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면서 지금 사슬 3개짜리 줄을 묶어주시고요. 빼뜨기를 하셨으면 다시 사슬을 3개 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3개로 또 짧은 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묶일 거고요. V자처럼 생긴 사이 고랑에 바늘 끼우시고, 뒤에 면에서도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사이 고랑으로 바늘을 끼워서요. 그대로 빼뜨기로 묶어주세요. 자, 빼뜨기로 묶어주시면은 이제는 이 줄들이요. 두 면을 묶어가면서 라인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시고, 옆으로 가셔서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자리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 끼우시고요. 뒤에 면에도 V자처럼 두 코가 있던 자리 사이
호랑이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로 줄을 걸어주세요. 사실 이 줄들이 걸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줄은 총 24개의 줄이 걸리게 됩니다. V자하고 V자 사이마다 줄을 하나씩 걸어주시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줄들을 전부 다 걸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줄들을 전부 다 묶었습니다. 사슬 3개짜리 줄이고요. 자, 이렇게 두 코마다 줄이 하나씩 걸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슬 3개짜리 줄은요.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빼뜨기 하시고 이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 실을 잘라주시면은요, 이제는 두 면을 붙여놨는데요. 이 앞에 긴 쪽이죠. 다섯 단이 있던 쪽은 배가 볼록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입체적인 모습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투리 실들은요, 두 면 사이로 무조건 다 숨겨주시면 돼요. 두 면 사이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꼬랑지 실은 이 뒤쪽으로, 이 안으로 다 숨겨서 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꽃잎사귀들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꽃잎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꽃잎은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줄들을 걸어 놓은 중에 한 곳에 바늘을 밑에서 이렇게 사이 쪽으로 끼우시고, 그 다음에 흰색 실을요, 가지고 오셔서 앞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주시는데요. 사슬은 3개가 필요합니다. 자, 사슬 3개를 먼저 주셔서 여기 사슬 3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을 감아서 이제부터 퍼프뜨기 할 건데요. 퍼프뜨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걸려있는 줄 쪽으로 바늘을 밑으로 빼셔서 뒤에서 실을 걸어오세요. 걸어서 앞쪽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쭉 잡아다니셔서 사슬 3개의 키만큼으로 줄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두 줄이 감겨있는 게 한 번을 감아놓은 거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밑에 있는 줄 쪽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뒤에서 실을 앞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위로 키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 번이 감겼습니다. 자, 두 번을 감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을 이렇게 감아서 밑으로 바늘을 끼우시고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키를 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세 번 감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쭉 땡겨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고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면 안 예뻐져요. 그래서 지금 바늘을 잡고 있는 손가락 뒤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고리들을 눌러주시면은 모양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로 다시 실을 감아서요. 다섯 번째를 감아주세요. 쭉 땡겨 올리시고. 자, 그럼 줄 하나에 지금 감아놓은 애들만 총 다섯 번이 감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옆에 있는 줄 쪽으로 가셔서 여기도 다섯 번의 실을 감아 올리셔야 됩니다. 쭉 당겨 올리시면서 하나, 그 다음엔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감았어요. 지금 바늘에 고리가 엄청 많이 걸린 상태가 됐고요. 그대로 손가락 쪽에 걸려있는 실을 걸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통과를 하시면 돼요. 이 고리들을 쏙 다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실을 걸어 오시면서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시고 나서 묶으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슬 3개를 다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코들이 많이 걸려있는 밑쪽 부분으로 바늘을 끼우셔서 이 사슬 3개짜리 줄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자, 이래서 여기 통통한 꽃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잎 만들러 가실 땐 옆에 있는 줄 쪽으로 자리를 또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리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슬 3개를 주세요. 처음에 사슬 3개 주실 때 이 사슬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예쁘게 나와요. 사슬 3개로 기둥콜 하나 올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퍼프를 뜨기를 할 거예요. 실을 감아서 지금 시작한 그 줄 쪽에 총 5번의 실을 감아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엔 네 번, 다섯 번을 감아주시고요. 실을 또 감아서 그 다음에 옆에 줄로 가셔야 돼요. 옆에 줄 쪽에 걸어서 또 고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고리가 하나 걸렸고요. 그 다음엔 둘, 셋, 넷, 다섯 번. 자, 이렇게 다섯 번을 감아주시면 바늘에 고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손가락 쪽에 걸려있는 실을 걸어서 이 고리 사이로 다 통과를 하시면 돼요. 천천히 통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도 중간에 걸릴 수가 있어서 천천히 통과하시고 그대로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사슬 3개 바로 주신 다음에 지금 이 실들이 많이 걸려있던 줄 쪽 밑부분으로 빼뜨기로 줄을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시면서 꽃잎사귀를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꽃잎사귀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게 나오죠. 이 잎사귀를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는요. 가운데 부분이 통통해서 이 가장자리 쪽에 잎사귀도 통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분위기가 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줄 쪽으로 가시면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통통한 흰 꽃잎사귀는 총 12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사슬 3개로 줄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5번의 고리를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 걸어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 옆에 줄로 가셔서 5번의 실을 또 감아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고리들이 엄청 많이 걸리면은요, 그대로 사이쪽으로 쏙 빼셔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묶을 때 너무 바싹 묶지 않으셔도 되고요. 약간 느슨하게 묶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엔 사슬 3개를 이 자리에서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 주신 다음에 지금 코들이 걸려있는 고리 밑에 쪽으로 빼뜨기로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꽃잎사귀가 또 하나 나왔죠. 이렇게 통통한 꽃잎사귀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여기 줄, 걸어놓은 줄 두 줄에서 꽃잎사귀 하나씩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흰색 꽃잎 총 12개를 만들어서 올 거고요. 만드실 때는 천천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퍼프뜨기를 이용한 꽃잎사귀 총 12개가 나왔습니다. 이 퍼프뜨기가 만들긴 좀 어려워도요. 만들어 놓고 나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꽃잎사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사슬 3개를 줬습니다. 이제 이 사슬 3개는 밑으로 내려가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 하실 때는 옆에 고랑 쪽으로 한 번 더 자리 이동하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사귀를 전부 다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흰색 실은 잘라내시기 전에 여기서 고리까지 만들고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는 긴 사슬을 떠서 만들 거고요. 사슬은 18개에서 20개 정도로 긴 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20개의 사슬로 긴 줄을 만들었고요.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바싹 잡아다니시고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까지 잘라내시면은 큰 꽃은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저 이렇게만 만들어도
모양 자체가 엄청 예쁜 그런 형태로 평면수세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 자투리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두 면 사이로 숨기셔서 실 정리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투리실도 이 안으로 넣어서 실 정리까지 전부 다 됐고요. 이제는 꽃을 장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식을 하시는데요. 우선 먼저 이 두 장을 묶었던 연두색 실 있잖아요. 초록색 계열의 실을 가지고 오셔서 잎사귀들을, 이파리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꽃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록색깔 실을 가지고 왔고요. 얘를 어디서 시작하실 거냐면 저는 이 장식꽃은 이 고리가 있던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리를 뒤쪽으로 좀 보내놓고 얘네들 묶어놨던 자리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끼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옆으로 빗나간 자리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 연두색 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자, 우선은 이 연두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앞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주시는데 사슬은 총 6개가 필요합니다. 자, 사슬이 하나, 묶으면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로 좀 짧은 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밑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사슬이에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세 번째 사슬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얘는 좀 편한 자리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은 저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바늘을 끼우겠습니다. 네 번째 사슬 쪽으로 바늘을 끼워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시면 이 위에 부분은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뭇잎파리를 만들 거고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슬 하나를 주시고 편물을 살짝 뒤로 돌리셔서 이 고리를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고리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이 고리 사이 쪽으로 바늘을 끼워주세요. 여기서 바로 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짧은뜨기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 긴뜨기입니다. 사슬 하나는 짧은뜨기 기둥코였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나오면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실을 감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도 이 자리에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실을 감고 두 길긴뜨기를 이 자리에다 또 떠주세요. 두 길긴뜨기. 자, 그럼 두 길긴뜨기는 아주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길긴뜨기 위에 사슬 세 개짜리 피콧도 하나 달아주세요. 사슬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코들이 걸려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 가운데 쪽으로 바늘 끼워 주시고 두 길긴뜨기 몸통 쪽으로도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두 줄을 잡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두 길긴뜨기 머리 위에 사슬 세 개짜리 피콧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뭇잎파리의 반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엔 다시 두 번의 실을 감아서 두 길긴뜨기 하나를 또 떠주세요. 자, 두 길긴뜨기를 바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가운데 쪽엔 두 길긴뜨기가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엔 한 번만 실을 감아주시고 한 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 길긴뜨기는 두 코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한 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한 길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 들어갑니다. 긴뜨기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자, 그 자리에 바늘 끼워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면 나뭇잎파리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자리가 여기 사슬이 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나뭇잎파리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나뭇잎파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3개를 주시면서 줄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밑에 있는 줄을 타고 내려가지 않고요. 그냥 사슬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슬 줄 하나 더 만들고 얘네들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 자리에 빼뜨기로 묶어주세요. 자, 나뭇잎파리 하나는 달랑거리는 애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리가 뒤쪽으로 갔잖아요. 나뭇잎파리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서
다시 사슬을 주시는데요. 이번엔 사슬이 총 10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사슬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는 이 줄기가 좀 더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이 기니까 얘네들이 좀 잘 보이는데요. 이 처음 마지막에 있던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꾹 그대로 또 빼뜨기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작은 원처럼 생긴 고리가 하나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뭇잎알이 또 만들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로 짧은뜨기 기둥코를 만드신 다음에 이 고리를 잡아놓고요. 실을 감아서 이제 고리 안쪽으로 긴뜨기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두길긴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자, 두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두길긴뜨기 위에서 사슬 3개짜리 피콧도 만들어주세요. 자, 사슬 3개 주시고 그대로 피콧으로 모양을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나뭇잎알이 끝이 뾰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두 번의 실을 감아서 두길긴뜨기 또 들어가면 돼요. 자, 두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이제 키가 작아질 거예요. 실을 감아놓고 한길긴뜨기 두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두 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잎사귀 부분에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은요. 옆에 보시면 사슬 하나로 올라갔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나뭇잎알이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뭇잎알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지금 떠났던 줄은 밑으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려가실 때는 이제는 이 사슬에 걸어주세요. 밑에 있는 사슬부터 바늘 끼우셔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서 이 사슬을 타고 밑에 자리 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바늘을 끼워서 그대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자리까지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들이 많이 묶여 있는 자리 중간 쪽으로 바늘 끼워서 한번더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번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뭇잎파리가 있던 자리 쪽에 꼬랑지 실이 내려오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줄기가 길고요. 하나는 줄기가 짧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얘네들. 이 두 면 사이로 숨겨주셔도 되고 돗바늘 갖고 오셔서 여기 코들이 많이 뭉쳐있는 쪽으로 숨겨주셔도 돼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나뭇잎알이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꽃도 하나 만들어서 장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꽃은 이 가운데 들어갔던 파란색 실 가지고 오셔서 꽃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수세미 가운데 들어갔던 이 파란색 실 다시 가지고 왔고요. 시작하실 때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은 편한 스타일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듭을 하나 지어놓고요. 사슬을 하나 줘서요. 이 사슬에 코드를 넣겠습니다. 우선 꽃의 중심은 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이 자리에서 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두 개 주세요. 자, 작은 꽃은 긴뜨기 총 8코를 가지고 꽃 중심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만들어놨던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서 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자, 긴뜨기가 두개 나왔고요. 그 다음엔 3개, 4개, 5,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긴뜨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개의 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이제는요, 기둥코 바로 위에 보면 코가 있고요. 그 자리에 바늘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꽃의 중심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꼬랑지 실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세요. 혹시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서 얘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꽃 중심이 하나 나오면은요. 여기도 꽃 잎사귀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꽃 잎사귀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꽃 잎사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 가지고 왔고요. 꽃잎사귀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8개의 긴뜨기가 있던 자리 위에 코들이 있죠. 그래서 코들 중에 한 곳에 우선 바늘을 먼저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실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흰색 실을 이렇게 끌어서 앞쪽으로 데리고 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올려 주시면 되고요.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먼저 올려 주세요. 자, 기둥코 사슬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엔 두 번의 실을 감고 그 자리에 두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두길긴뜨기 두 줄씩 총세 번을 빼시면 두길긴뜨기가 됩니다. 자, 두길긴뜨기까지 올라가면은요. 두길긴뜨기 위에서 사슬을 또 주시는데 사슬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사슬 세 개를 주시고 이 사슬 세 개도 밑으로 내려가서요. 지금 코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끼워주시고, 빼뜨기로 꽃잎사귀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꽃잎사귀는 달랑달랑한 꽃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세 코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쪽엔 한길긴뜨기, 가운데 부분엔 두길긴뜨기가 됩니다. 자, 이제는 옆자리로 자리 이동하시고요.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셔서 두 번째 꽃잎 만들어 주세요. 사슬 세개 주시면 되고요. 두길긴뜨기 하나도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두길긴뜨기 떠주시고, 두길긴뜨기 위에서 사슬이 다시 세 개가 있으면 돼요. 사슬 세 개를 주셔서 이세 개짜리 사슬은 밑으로 내려가서요. 코들이 올라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꽃잎사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꽃잎사귀는 총 8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각각의 코마다 꽃잎사귀 하나씩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옆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신 후에 바로 사슬 3개로 기둥코 다시 올려주시고요. 두 번의 실을 감고 그 자리에 두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8코가 있던, 가운데 중심에 8코가 있던 자리 위에는 흰색으로 꽃잎사귀도 8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꽃잎사귀 총 8개를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꽃잎사귀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길긴뜨기 위에서 사슬 3개를 줬고요. 이제는 지금 코들이 올라갔던 그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빼뜨기로 꽃잎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이 총 8개가 나오게 되면 이 장식꽃도 전부 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 실은 잘라내시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앞에 있는 큰 꽃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흰색 꽃을 여기 잎 나뭇잎파리가 있던 자리에 붙여줄 거고요. 나뭇잎파리가 있던 자리에 붙여주실 때는 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서 사슬이 3개가 있어야 돼요. 사슬 3개로 줄을 하나 만들어서 이 줄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오셔서 이 초록 색깔로 나뭇잎파리들이 있던 사이 중간 있잖아요. 여기요. 이게 좀 많이 뭉툭하고 못생겼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 사이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셔서 나뭇잎파리하고 나뭇잎파리 사이 중간에서 꽃을 하나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세개 주세요. 하나, 둘, 셋. 같은 길이로 줄을 만들어서요. 지금 이 사슬 줄이 올라갔던 그 자리에 바늘을 또 끼워주세요. 끼우셔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 이 실을 마무리해 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한번더 빼뜨기 하시면서
이제는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꽃장식 평면수세미는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실 잡아다니셔서 이제 자투리 실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꽃 중심에 가운데 부분에 꽃잎사귀를 넣어주고 나면 가운데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꼬랑지 실 한 번 더 잡아다니셔서 안쪽으로 오므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흰색 실들이랑 꼬랑지 실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만약에 타고 가면서 코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애들은 돗바늘 연결하셔서 이 사이사이로 숨겨주셔야 되고요. 꽃잎사귀 만드실 때 이 꼬랑지 실을 타고 가면서 이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서 실 정리하신 분들은 여기서 실을 잘라주셔도 돼요. 자, 우선은 이 꼬랑지 실들 정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중간에 있던 자투리 실들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기 길게 나와 있는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꼬랑지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길게 나와 있는 이 자투리 실은 흰색으로 코들이 많이 들어갔던 자리 쪽으로 바늘을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끼우셔서 안쪽으로 숨겨주시고요. 그 옆자리로도 가셔서 꼬랑지 실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쏙 빼시면서 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 쪽에 있는 자투리 실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꽃잎사귀를 이렇게 쪽쪽 펼치셔서 꽃잎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로 자투리 실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얘네들 실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면 사이로 숨길 수 있을 만큼 꼬랑지 실이 내려온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얘는 요 위에 쪽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얘 돗바늘 연결해서 실 정리하시겠어요. 위쪽에 있던 애는요. 이렇게 돗바늘에 꼬리 실 연결을 하시고 이 초록 색깔이 있던 쪽을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자, 매듭을 밑에 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밑에 자리 쪽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면 사이 쪽으로 완전히 숨겨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투리 실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장식 평면수세미는 완료가 됐고요. 만드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퍼프뜨기를 이용해서 꽃잎 만들 때도 조금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식으로 들어가는 작은 꽃 만드실 때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 평면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쁜 형태로 평면수세미가 됩니다. 자, 여기 끝에 있는 퍼프뜨기 잎사귀는요. 이렇게 위쪽에서 배를 좀 볼록하게 해서 잡아다니시면 꽃잎사귀가 더 통통한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양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식으로 들어갔던 작은 꽃하고 잎사귀는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는 뭐 뒤로 보내주셔도 돼요. 자, 얘는 마음에 드는 대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꽃장식 평면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일반 실로 떴던 애도 예쁘고 우리 수세미 실로 떴던 애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평면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